언니. 난 갈 거야. 갑갑하고 심심해서 더 못 있겠어. 맞아 죽을 줄 알아. 나 몰라. 집에 있어봤자 보옥대기밖에 더 돼? 몸에서 마늘 냄새나 나고. 파마한 냄새가 마늘 냄새보다 낫니? 언니까지 왜 그래? 아이. 언니, 나 가는 거 못 봤다고 해. 그럼 되잖아. 정말이 예. 너! 너 이리 와! 어머니! 엄마, 너 어머니. 이리 와! 엄마! 엄마! 엄마 보내줘요! 기나 오빠 밥 해주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오빠 애매는 오빠 팔지 말어! 보따리 싸갖고 올 땐 언제고 또 나서 나서기를! 너 네 맘대로 이래도 되는겨! 나 갈 거예요! 보내줘요 엄마! 종수가 너 방에 가서 가위 좀 가지고 나오느라 머리를 그냥 확 깎고 아, 어머니! 호랑이처럼 그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말하고 가는 게 뻔한데 왜 못 가게 요 신고처럼 일이나 부려먹으려고! 아, 아, 풀어주세요 어머니! 야, 아무래도 나가면 어머니 얘 보내주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돼. 나 갈 거야. 마음대로 돼. 가자. 어머니 얘가 갈 때잖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이고 자녀를 그냥. 아줌마, 삼겹빵은 왔어요. 예, 밥을 먹어야지. 이거 갖고 여기가 되나? 귀찮으세요. 예, 네. 참. 갈까요? 예. 일간 내가 한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고추장 볶음이고 이거는 청국장, 예? 이거는 호박 오갈인데 된장찌개 끓일 때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저 나물 말린 건데 너 이거 만들 줄 알지? 예? 삶아가지고 마늘, 참기름, 간장 넣고 숟가락으로 휘휘 휘젓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주물러야지 돼. 예? 음식은 손맛이여. 이걸 다 갖고 가라고? 아, 차가 실어다 주지 네가 가져가냐. 보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아이고, 콩잎을 빼먹었다.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귀남이가 콩잎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고, 빼먹을 뻔했네.